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지난 2016년 페미니즘 열풍과 함께 13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이 있습니다. 최근엔 영화로도 개봉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뉴스로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도서출판 민음사는 지난 9월 출간된 82년생 김지영 중국어판이 지난 16일 기준 인터넷 서점 당당에서 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당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으로 민음사는 6만 5천 부를 중국에서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일본어판의 경우는 현재까지 누적 제작 부수가 14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조남주 작가가 3년 전에 낸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엄마, 또 직장 동료인 김지영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82년생 여성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 페미니즘 도서로 낙인 찍히면서 남녀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이 책을 읽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댓글 테러를 당한 유명인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 소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신 출판평론가는 오늘날 아시아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의 정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설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국경을 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보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감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소설을 따라 영화까지 해외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송은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로 준비했어요.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독자 후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성의 피해 사례에만 집중해서 불편했다는 후기도 있고 또 우리 언니, 우리 엄마,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 내 이야기 같아서 동질감이 느껴졌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는 제목을 직역하면 내 삶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뜻도 되고 내 인생에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관된 주제, 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내 인생의 레파토리 이런 뜻도 됩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데요. One Direction의 인기가 정점에 올랐던 시기 2013년에 발표된 싱글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팝 영어.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마치 하늘 위에 구름을 쫓듯 그녀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노래 맨 처음 시작 부분 짧게 들어보시죠. Written in these walls are the stories that I can't explain. I leave my heart open, but it stays right here empty for days. 우리말로 옮겨볼게요. Written in these walls. 이 벽들에 적혀있는 것은 are the stories, 이야기들이다, that I can't explain, 내가 설명할 수 없는. I leave my heart open. 나는 내 가슴을 열어두지만, but, 그런데, it stays right here. 가슴은 바로 여기에 머문다. 어떤 채로? empty, 텅 빈 채로, for days, 몇 날 며칠 동안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든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게끔 활짝 열어뒀건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텅텅 비어있기만 하대요. 이거랑 비슷한 소절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Written on these walls are the colors that I can't change. Leave my heart open, but it stays right here in its cage.
아까랑 똑같이 written on these walls로 시작했어요. 이 벽들에 적혀 있는 것은 이번엔 뭐냐면 are the colors, 색깔들이에요. That I can't change, 내가 바꿀 수 없는. 역시 leave my heart open, 나는 가슴을 열어둡니다. But, 그러나 it stays right here,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채로? In its cage, 우리에 갇힌 채로. 그러니까 가슴이 허전하게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갇혀 있대요. 꽉 막혀 있는 거죠. 가슴이 매우 답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She told me in the morning she don't feel the same about us in her bones. It seems to me that when I die, these words will be written on my stone. 해석해 볼게요. She told me,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뭐라고 말했냐면, she don't feel the same. 그녀가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고.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she doesn't feel the same이 맞죠. 그런데 노래니까 캐주얼하게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똑같게 느끼지 않느냐면 about us, 우리에 대해서예요. In her bones, 뼛속에서,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It seems to me that, 나에게는 어떠하게 보이냐면 when I die, 내가 죽으면 these words, 이 말들이 will be written, 적힐 것 같대요. 어디에? On my stone, 내 돌덩이에, 즉 돌로 된 내 묘비에. 어느 날 훅 들어온 그녀의 이 멘트가 너무 가슴에 깊이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묘비에 적어놓을 것만 같다, 이런 말이었어요. 다시 들어보시죠. She told me in the morning she don't feel the same about us in her bones. It seems to me that when I die, these words will be written on my stone. 여기서 in one's bones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Feel in one's bones 하면 뼛속 깊이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이랑 똑같네요. 무언가를 절실히 느낄 때, 통렬하게 느낄 때 그 느낌이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느꼈다고 할 때 I felt it in my bones 해도 되고 더 강조하고 싶으면 I felt it in my blood, 피 속에서 느꼈다. I felt it in my cells, 세포 안에서 느꼈다 하셔도 되고 무난하게 I felt it deep within my heart,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꼈다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표현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묘비는 원래 tombstone 혹은 headstone 혹은 gravestone이라고 하는데 다 어쨌든 stone으로 끝나니까 그냥 stone이라고만 해도 문맥에 따라 묘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안녕모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한뉴스 팝 영어는 팟캐스트 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5인조였는데 멤버 한 명의 탈퇴로 현재는 4인조가 된 영국과 아일랜드의 팝 보이밴드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